이거 새로운 한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날에 저희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교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수천 년 동안 비참하게 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 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네가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 너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서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아 그것들로 너희 양 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아있을 때나 네가 길을 갈 때나 네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들을 네 집 문설주들과 대문들 위에다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자손의 날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께 밀착하면 주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리니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너희 발이 밟는 땅은 어느 곳이나 너희 것이 되리니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와 그 강 곧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맨 끝 바다에까지 이르러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많은 밟은 모든 땅 위에서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대로 그들은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런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저들이 영원토록 차지하도록 그 땅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마지막 왕 때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고 70년 동안을 정말 종살이시키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도 그분을 죽였죠. 그래서 저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고 다 쳐서 멸하고 초토화시켜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70년부터 1948년에 그들이 일부가 돌아갈 때까지 그 유랑 생활하면서 멸시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히틀러에게는 600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으로 불같은 손으로 돌판위에 새겨진 그 말씀을 또 거기에 따른 율법과 계명과 윤례들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교훈, 책망, 바로잡음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세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땅에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저 땅속 깊은 곳까지도 완전히 메말랐었잖아요. 7년 만에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7년 만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는 흡족하게 돼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뭘까요? 교회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뭐 우리가 뭐 신상을 만들어놓고 전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 우상이 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을 얘기할 때 매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해온 거 6천년 동안. 근데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내가 출세를 하고 여기서 뭔가 이름을 낳은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말이에요. 또 얘기하지만은 유튜브에 어떤 젊은 자매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가서 그저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것만은 강조하는데 가서 들어도 어쨌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교회 밖을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이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다 everything is okay. 응?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 잘 나오면은 출세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겉만 깨끗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6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누가 잡아가지고 코를 낍니까? 바로 종북파들,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다 20대, 30대, 40대, 50대가 전부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북에서는 말이죠. 어?
연방제 통일을 얘기한단 말이지. 이게 뭐 연방제 통일이. 그렇게 되면 이북이 완전히 먹어버리게 남아요. 이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먹어치우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저 이러면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번영신앙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탄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근데 자기가 사탄 편에 있는지 몰라.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거든. 골로새 3장 8절에 3장 5절에 뭐라 했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무엇을 탐하는 게 우상숭배다. 결국은 돈도 우상, 돈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고 자기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도 이것도 탐욕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숭배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법을 좀 안 지키면 어떠냐. 그거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다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을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교회들마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저 호주에 있는 필리핀 계통의 목사님을 통해서 경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5월 중에 서울을 떠나서 필리핀이나 어디 베케이션을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5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손에 피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 빚값을 내게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기도할 때 이 피가 가득한 거 이거를 전하라. 한국 땅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전하라. 그래서 그거를 전하니까 피가 없어진대요. 아주 이 사람들은 점잖게 얘기해요.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좀 베케이션 가가지고 서울에서 좀 피해 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 지금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전혀 불감증에 걸려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서울에 대형교회가 다 운집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들이 물질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물질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을 죽임당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택한 백성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수백만 명이 들어왔는데 수백만 명이 강에서 에집트에서 나왔는데 물론 나와가지고 40년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그러나 그거 빼놓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수백만이 된단 말이에요. 남자만 전쟁할 수 있는 군대만 60만 명이니까 수백만 명을 그냥 다 죽이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였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죄를 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아 뭐 이렇게 생각. 그러다 문제가 갑자기 터지면은 Why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y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자기가 택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사도바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죠. 돈이 뭐예요? 돈이. 그게 메모리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이 물질계, 이 지구는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없애기 전까지는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한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법으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지구를 사탄에게 넘겨준 겁니다. 왜 넘겨졌느냐? 6000년 동안을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자기 자녀들을 만들라고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신 것처럼 6000년 동안 지금 주님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연단하고 연단해서 마지막에 정말 소수의 남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만을 추려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연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신분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6000년이 된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 지금 여러분 그 오늘 이스라엘 주된 것을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자원해가지고요. 자기가 평화 조약에 체결하겠다고 그래. 자원해서.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에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은 영어로나 말로나 아무리 해도 미혹되지 말고. 지금 요즘에 말이죠. 뭐 휴고가 바로 뭐 언제다 언제쯤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냐면 영어로나 사람의 말로나 그날이 가까워서 거기 동심하고 어설깃하지 말라 이거죠. 왜? 이거는 배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을 잡는다. 이 배교는 일어났죠.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그날이 된다. 우리는 그 성경의 규제를 맞춰봐야 되죠. 누가 뭐 비전을 받고 꿈을 꾸고 그러는데 뭐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듯하죠. 다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갑니까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75개라는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한테만 찾아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옛날 사도바울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에 잣대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그날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배교의 날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여성들이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속은 사람이 바로 여자거든요. 이브거든요. 이브에게 마귀에 찾아가지고 이상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1912년에 그 휴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브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죠.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던 교만에 돼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저 잠잠하고 있고 기도만 하라, 나가서 전도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들이 밟는 땅이 어느 곳이나 자기 땅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있죠.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롯이 떠났습니다. 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와 롯과 롯의 아내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에할 때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근데 그 욕심 많은 사람을 같이 거하는데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을까? 그 다음에 vertically, horizontally, 가로 세로로 이 땅을 걸어라. 그러면 이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은 거죠.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걸은 거죠. 또 지중해부터 그 다음에 동편 지경까지 걸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네 땅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화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땅을 네 땅이 되겠다. 왜?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대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땅에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하늘 새 예루살렘 하늘에 가 산다 이런 얘기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죠. 착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라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결국은 이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모든 일곱 족속을 다 멸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타락해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타락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 요즘 말은 목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누가 타락했어요? 목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니까 누가 타락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너희 이거 복 받는다. 너희는 이 땅에서 으뜸이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된다. 주님은 이 땅에서 1등 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 하라고 그랬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자였던 것은 그들에게는 이 물질계 땅을 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 땅은 없어진 줄 알아. 시편을 보면 말이죠. 하늘들이라도 여호와 주 여호와의 것이지만은 땅은 인생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 성경 보라고 이 땅은 인생들에게 줬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게 몰라요. 무슨 말이지. 이게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삼위일체로 타락하니까 시드기의 왕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죠.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북쪽에서 가마솥이 기운다 그래서요. 북쪽에 가마솥이 기운 어떻게 돼요? 물이 펄펄 끓는데 이 남쪽으로 이렇게 끓는 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바벨론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초토화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도 가마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마솥 뜨거운 불보다도 더 지독한 게 뭐죠? 핵무기예요. 기울여 있어요. 또 방사포들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전선에 배치됐습니다. 지금 누르면 그냥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옛날도 안 믿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옥에 가뒀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이신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뭐라고 그러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해주신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린 자를 두려워라. 여러분 옛날에 아비라민 무리들 고라당들이 말이죠. 아 모세에게 와가지고 너만 주의 종이냐? 어? 막 달려들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앞에 오라 하라. 저들이 모세와 그들이 앞에 섰을 때 그 사이가 땅을 벌려가지고 이 땅 속에서 불이 올라가지고 그들을 땅 속으로 집어넣어서 태워버렸잖아요. 그 지옥불이. 그들은 몸과 혼이 한꺼번에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지구를 이렇게 단층을 이렇게 보면 속에 불이 있잖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그 한자로 지옥이라는 게 뭐죠? 지구 지자에다 땅 지자에다 감옥옥자예요. 땅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땅 속에 지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도 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거기는 끝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요즘에 뭐 목사들도 지옥을 안 믿어. 미국 목사들의 90%가 지옥을 안 믿어. 지옥 설교 합니까? 안 합니다. 참 이러니 이게 너무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진리를 가르쳐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 속에 막이나 쫓겨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하는 이걸 바라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거든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고요.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들이 계속 유튜브로 나가고 말이죠. 사이트로 나가고 팟캐스트로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CD로 말이죠. CD로 남은 거 잔뜩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남겨두지 마세요. 주일날 왔을 때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듣고 나머지는 전부 가져가서 어딘지 갖다 놓고 사람에게 줘야 돼. 그러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CD 돈 주고 사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한 것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거 맨날 배우려면 뭐 할 거예요? 누군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은 못해도 CD라도 갖다 주면 사람들이 정신 차릴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나 이사야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든단 말이죠. 사실 그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말이죠. 이 이방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때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나중에 점점 부패해가지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희들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야. 어? 금송아지야. 달러나 말이죠. 저 한국에 저 신상당이나 세종대왕 그려 있는 그 돈이 뭐예요? 그게 다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거를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그걸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장사하다가 말이죠. 목사가 말이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해버렸거든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어떤 분이, 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갑자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목사님 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지금 성도들은 다 어렵게 사는데, 아니, 운전수 붙여가지고 자영 타고 다닐 때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냥 목사라고 하면, 나 목사님 그러는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인지, 사탄의 종인지 분별을 잘해야 돼. 이게, 요즘에 그게 뭐, 그게 참, 그러니까 목사들이 함부로 양떼들을 막 다스리려고, 양떼들을 억압하려고, 소위 갑질 한다는 거 있죠, 여러분. 갑질. 갑질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사가 갑이고, 양떼들은 을이란 말이죠. 목사의 말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얘기하면 달려들어야 됩니다. 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여기서 내려오면 일반 이 교회 멤버란 말이죠. 나가면 전도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니콜라탄이라는 게 헬라어로 뭔가 하면은 니콜라이탄이라는 거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가지고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니콜라당이에요. 니콜라당. 최초로 저기 캐토릭 아닙니까? 얼마나 멋지게 입고 말이죠. 높은 데 있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그게 지금 개신교까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강대상이 참 같이 높고 말이죠. 가운 딱 입고 말이죠. 위험스럽게 하는데 그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운 입고 설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운 입고 설교했습니까? 그들은 거지 목장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교회도 그래요. 옛날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있을 때 롯을 다 떨어내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에 임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만 딱 남겨두고 다 떠날 때 그때 이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축복하죠.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 26절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만일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드리실 때 너는 그리심산 위에 복을 두고 에발산 위에 저주를 둘지니라. 이 그리심산이 뭐냐? 에발산이 뭐냐?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둘이 마주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세겜 땅 근처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더라.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래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자, 결국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저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뭐 특히 많은 권사님들이 제단을 쌓는다 그래. 제단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거기를 쌓아가지고 그 희생자물을 죽이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제단. 요즘은 제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제단이에요? 그러다 거짓말이에요. 재단 쌓는다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재단 쌓는다고 하는데 재단 쌓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그 재단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만 전함되지 그 재단을 쌓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어? 이게 바벨론 전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 그리심산은 재단 쌓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거기 축복의 장소예요. 에발산은 저주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항상 햇살에 들어가고 에발산은 항상 어둠이 있어요. 자, 마주보고 있죠? 축복된 장소와 저주의 장소와 마주보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 사이가 부적행이에요, 부적행. 그 마귀가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천장국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장소고 아브라함의 품 아닙니까? 어? 그 다음에 한쪽은 마귀의 품이라는 얘기죠. 마주보고 있어요. 항상 복과 저주는 마주보고 있어요. 내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다른 신이라고 매머니가 바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마귀 시험했잖아요. 모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건 내게 넘겨진 것이다. 넘겨졌죠.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순종하면 거기에 지배받게 되는 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종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환란 때 되면 다 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온 거예요. 아, 이 땅이야. 대화라는 통과하는 사람도 많아요. 용감한 사람들이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한국에 어디에서 우박이 많은 게 떨어졌는데 농산물이 다 망쳤다고 우박만 떨어져도 다 망하는 지경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아,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엘리야래. 요한계시록에 하늘을 닫고 닫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7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래. 야, 한국에 왜 엘리야도 그렇게 많고, 한국에 왜 이렇게
예술한 사람도 많고 또 좁은 땅 덩어리에서 말이죠.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온 이 미국 땅에서 분명히 멘토가 있을 것이다. 미국 땅에 있을, 그래서 기도하다 진리를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신학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신학했으면 엉터리 배웠죠. 그러나 진짜 멘토로부터 바른 말씀을 배우니까 살아남은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훌로 가서 박사학위 받았으면 저는 망했죠. 그러나 몰랐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쫓았죠. 이게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거기 계세요. 어떡하든 주님이 진리로 인도해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동케어예요. 망하는 길이 멸망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로우 로드라고 그러지 않았죠. 제가 영어로 잊어버렸는데 킹덤 버전을 보면 그 좁다는 뜻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아예 돈 들어갈 짓은 안 해야 돼. 교회 건물은 지어만 안 되고 교회 무슨 노래도 안 되고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물질 때문에 걱정하다가 타락하지 않죠. 그러나 그거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멕시코로 와야 되니까 배를 한 대 사자고 다음 배하고 배를 사자고 그래서 다음 배를 할 돈이 한 5천 원이 나오는데요. 아 이거 아주 새 차를 사자고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당신들이 나하고 얼마나 있을 거냐고. 아 그러지 말자고 중고 사자고. 그래가지고 중고 3,500불 주 사가지고 멕시코 잘만 다녔습니다. 근데 멕시코 주어버리니까 거기서 오래 썼어요. 이거 전도용으로. 교회는 빚이 있으면 안 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우리가 욕심낼 거를 다 없애버려야 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냥 무방비 상태에다가 페이먼트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거죠. 30절 보니까 그것들이 모래 평지여 길간 맞은편 광야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땅에 곧 해가 지는 길로 요단 건너편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는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갈지니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모든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 안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임했다 그랬죠. 세상에 태어날 때 나 마귀 들어나와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임하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우리 안에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규칙대로 경기를 안 해요. 교회는 그냥 내팽개 쳐놓고서 밖에 나가서 뭐 이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교회는 팽개 쳐놓고 안 해요. 주님을 섬기는 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는 게 이게 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한 염려를 자기 육신에 채운다. 이게 규칙대로 경기해야 돼요. 올림픽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메달 받아도 다 뺏기죠. 마찬가지예요. 규칙대로 경계해야만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싫어요. 아,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이런, 이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꼴보기 싫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기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남이 욕해 뭐가 그렇게 억울해? 우리에게 주신 개명은 사랑밖에 없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러 안 그렇습니까?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처럼 교회 앞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대환란 넘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사이트를 통하여 또 팟캐스트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 정말 깨어나길 바라고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듣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들이 듣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 좀 깨달아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국이 지금 회개하자면 큰일 납니다, 지금. 벌써 고려연방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려연방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북하고 이제 하나가 되자면 연방제 하자는 얘기죠. 미군이 철수하죠? 그러면 이북에서 뭐라 그러냐? 나만 말이야, 군대 해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목사님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저 북쪽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 김일성이부터 지금 김정희, 김정은까지 입에 달군 게 뭐죠? 이제 남한을 우리가 통일해가지고 저들을 우리 종으로 삼고 고기와 쌀밥을 마음껏 먹죠. 저들을 우리 종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쪽에 속한 사람을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슬픈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그렇게 심판하신 분인데 한국이라고 뭐 별 겁니까? 자기 민족, 택한 민족을 600만 원 죽이신 분인데 수백만 원 죽이신 분인데 광야에서? 아, 교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늘 자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절대 우상 섬기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정욕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교회 속한 성도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앙망함으로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힘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두가 다 이런 힘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다가 사도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